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본 과정은 AI 융합 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미래 교육의 이해에 대한 강의로서 미래 사회와 정보통신 기술들이 발달하는 이 과정을 이해하고 교육적인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발달이라고 이끌어지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주요 이론과 교육 정책의 쟁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또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미래 사회의 변화가 교육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정책의 과정 중에서 미래사회의 변화가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 평가 그리고 피드백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교육 전문가로서의 이론적인 안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강의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미래사회와 인공지능 기술 등의 발달에 대해 이해하고 둘째, 첨단 기술의 발달이 교육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첨단 분야의 기술 발달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교육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정책의 과정 중에서 미래사회의 변화가 정책을 형성하고 또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집중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주요 이론과 실제를 접하고 중요한 교육적 쟁점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이론적인 안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